2년간의 정비 후 몽케데카는 1253년 봄 카라코룸에서 후릴타이를 개최하여 훌레구에게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카이로 등 아랍권 도시를 공격하게 하고 쿠빌라이에게 송나라를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몽골에 남았으며 막내 아릭 부케도 남아서 제국의 경영을 돕게 했죠. 1253년 5월 훌레구는 중앙아시아로 출발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랍의 실질적 수도 바그다드를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그 전에 먼저 아사신으로 알려 시아파의 분파 니자리 이스마일파의 요새를 정복해야 했죠. 이스마일파는 젊은이들에게 하시시를 대량으로 제공하여 쾌락을 즐기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 교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핫사신, 즉 하시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고관을 암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여러 언어에 스며들었죠. 이스마일파의 요새에 도착한 훌레구는 아사신의 수장 이맘에게 항복하면 관용 베풀어주겠다고 선전하면서 공격을 가했고 이맘은 1256년 11월 몽골군에 항복하였습니다. 이슬람의 테러리스트 집단을 정리한 훌레구는 드디어 티그리스 강변의 웅장한 대도시 바그다드로 향했습니다. 이 무렵 아랍은 명목상으로는 아빠스 왕조의 칼리파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훌레구는 그들이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신 진압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음을 질타하며 즉시 항복하고 속지하지 않으면 바그다드를 점령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칼리파는 무슬림 세계 전체가 이교도의 점령을 허락치 않을 것이라며 당당히 맞섰죠. 따라서 1257년 11월 훌레구는 바그다드로 진군했고 4개월 후 바그다드 성벽은 돌파됨과 아울러 칼리파는 항복하였습니다. 약탈이 지속된 17일간 무슬림은 학살되었고 도시는 불붙었으며 칼리파의 무덤은 파괴되었죠. 이후 몽골군은 다마스쿠스로 향하였고 그들은 곧 항복함으로써 바그다드와 같은 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60년 아이날 잘루트에서 벌어진 맘루크 노예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하며 몽골 제국의 서쪽 한계가 정해졌죠. 고려는 1218년 몽골군이 거란을 쫓아 한반도 북부로 들어왔을 때 김치려와 조충 두 장군이 몽골과 연합하여 1219년 강동성 전투에서 거란에 승리하고 형제의 맹약을 맺었지만 몽골의 과도한 공납 요구와 1225년 사신 제구의 피살 사건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몽골은 1231년 사르탁을 파견하여 침공을 개시하였고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피신하여 대몽 항전을 시작했죠. 이후 몽골의 침입은 약 30년간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258년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고려는 화평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1259년 태자 왕전을 파견하였습니다. 왕전은 때마침 대칸 뭉케가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 귀환하던 중에 아릭 부케와 차기 대칸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쿠빌라이와 조우하였고 이 만남을 활용하여 쿠빌라이는 고려가 자발적으로 복속해온 것은 천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낸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결국 1260년 쿠빌라이는 아릭 부케를 제치고 대칸이 되었는데 그리하여 고려는 몽골의 응징과 보복을 피해 우호적 평화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1269년 이면이 원종을 폐위하자 몽골이 개입하여 왕위를 복위시켰고 이를 계기로 태자 왕심과 쿠빌라이의 친딸 쿠툴룩 헬미시의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어 왕심이 충렬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그는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되었고 1280년 일본 원정을 위한 정동 행성이 설치될 때 승상에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12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완성된 여몽 관계의 틀은 고려와 몽골이 종말을 맞게 되는 14세기 중반까지 지속됩니다. 당시 몽골에서 시집온 공주들은 그림과 같으며 몽골 제국이 쇠퇴하고 있던 1351년 즉위한 제31대 국민왕이 정동 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쌍성 총관부 수복 및 요동 공략 등을 통하여 고려는 영토를 수복하게 됩니다. 훌레구의 아랍 원정과 동시에 시작된 쿠빌라이의 송나라 원정이 신통치 않게 진행되자 1257년 뭉케는 자신이 직접 송 원정에 나서기로 하여 카라코룸을 동생 아릭 부케에게 맡기고 출발하였지만 그는 1259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 대칸이 되기 위하여 고향으로 달려갔겠지만 이번에는 모두 자신의 땅을 보호하려 하였기 때문에 1260년 아릭 부케가 카라코룸에서 대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사이가 곧장 본인도 쿠릴타이를 개최하고 대칸으로 즉위했음을 선포했죠. 정통성은 아릭 부케에게 있었지만 어쨌든 이후 몇 년간 양측의 대결 끝에 결국 1264년 아릭 부케가 항복하였고 그는 곧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대칸은 쿠빌라이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는 몽골의 국명을 중국식 연호인 지원으로 바꾸었지만 다른 지역의 몽골 왕가는 그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때부터 몽골은 별도의 정부를 갖춘 4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티벳, 만주, 고려, 몽골 동부를 다스렸고 킵착한국은 동유럽의 슬라브 국가들을 다스렸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에 이르는 땅은 일칸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아울러 가장 전통적인 몽골인은 모글리스탄이란 이름으로 중앙 초원지대를 차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카라코룸은 불과 30년 동안 몽골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한 뒤 쿠빌라이의 명령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왕조의 이름을 대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쿠빌라이는 새로운 왕조의 황제이자 창건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중국화하였는데 그 노력의 하나로 그는 황하 강변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식 황도를 건설하라 명하여 1272년에 중도가 칸의 도시란 뜻의 칸발릭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울러 사치에 빠지고 유약하며 비현실적인 송나라 지도자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중국을 통일한 지도자라며 꾸준히 선전한 결과 해가 갈수록 송나라를 버리고 몽골 치하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고 드디어는 군대도 몽골 진영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송왕조는 몽골에 의해 서서히 침식당하며 해체되었고 1276년 제2의 수베데이라 불리는 바얀에 의하여 수도 항저우가 점령당하며 송나라는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1279년 애산전투를 끝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쿠빌라이는 바다로 눈을 돌려 1268년 일본에 사절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설득 작업이 실패하자 1274년 쿠빌라이는 약 900척의 함대를 모아 2만 3천명에 이르는 고려와 중국 보병을 일본으로 보냈지요. 그들은 쓰시마 섬과 큐슈 근처의 이카 섬을 쉽게 점령한 후 하타카만으로 들어가 상륙에 성공했지만 그날 밤 엄청난 태풍이 발생하여 몽골군이 타고 있던 함대가 암초와 해안에 부서져 버렸고 13,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함대가 적과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최대의 전사자를 내버린 것이었죠. 1차 원정이 실패한 7년 후인 1281년 5월 고려 함대가 다시 출항했고 7월경에 중국 지원군도 도착하여 일본으로 항해했지만 이번에도 태풍이 바다를 휘저으며 배를 뒤집고 부숴버려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이 실패하며 몽골의 동쪽 한계가 정해졌죠. 참고로 몽골군은 이후 미얀마, 베트남, 안남, 라오스 등에서 승패를 주고받다가 1293년 자바 원정에 실패하면서 남쪽의 한계도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부분의 제국의 경계가 확정되었고 제국 내의 영역은 기존과 다른 통치체제에 적응해야 했지만 그 단계를 지나자 수십 년간 전례 없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상업과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게 됩니다. 1332년 흑사병이 몽골의 여름 수도 상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은 1345년에는 킵착한국의 볼가강 하류에 도달했고 1348년이 되면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파괴하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흑사병이 유럽을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와 러시아를 중국 몽골과 차단시켰고 그 결과 각 한국을 잇는 군사적 이점과 상업적 이득이 모두 사라지며 왕실들 간의 불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1335년 페르시아의 일칸국이 먼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신민들에 의하여 흡수되었고 1368년에는 중국에서 대칸 테무르가 난징을 본거지로 하여 발응한 명나라의 반군을 피해 가까스로 달아났습니다. 최초의 명은 몽골의 재침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국식 도시 난징을 수도로 정하였지만 결국 옛 몽골의 수도 칸발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대신에 명나라는 이곳에 몽골의 흔적을 제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자금성이죠. 아울러 킵착한국은 작은 무리로 나뉘어 이후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서서히 쇠퇴하는데 이 기간에 몽골인과 투르크는 서로 결합하여 여러 인종 집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모글리스탄에서는 권력이 유지되다가 14세기 말 자신이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주장한 티무르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태어나던 1162년, 세계는 여러 지역 문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 외에는 다른 문명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을 잘 알지 못했고 유럽은 중국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 징기스칸이 사망한 1227년이 되면 중국과 유럽은 외교나 상업으로 촘촘히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몽골 제국은 정복자로서 지구를 휩쓴 무섭고 잔인한 민족이었지만 문화의 전달자 역할에서도 달리 경쟁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제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몽골인이 볼 때 당시 서유럽은 약탈할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곳을 제국에 편입시키려 하지 않았고 유럽은 고통은 가장 적게 받으면서도 교황을 통하여 몽골과 사절을 교환하며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었죠. 그것이 유럽이 근대를 이끈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